157cm라는 작은 키에 212 바디빌딩 96kg보다 한참 낮은 체중의 83kg인 숀 클라리다. 전성기 시절 피리스가 보여주었던 터질 듯한 근육의 볼륨감과 로니 콜먼이 보여준 강도 높은 근육의 질감, 거기에 매번 수준급의 다이어트를 가져오는 전천후 완벽한 바디빌더. 보디빌딩 전문가들의 모든 예상을 깨고 83kg으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됩니다. 심지어 작년보다 더욱더 커진 사이즈로 212 한계 체중을 가득 채우고서도 똑같은 수준의 다이어트 강도를 가지고 나온 전 챔피언 카말 엘 가그니를 상대로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82년생의 숀 클라리다는 고등학교 시절 엘리트 레슬러였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부터 보디빌딩에 흥미를 느낀 그는 보디빌딩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45kg이란 체중으로 시작한 보디빌딩은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2012년 숀 클라리다는 내셔널 보디빌딩 챔피언십 벤텀급 마이너스 65kg급을 우승하면서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합니다. 2012년에 프로카드를 획득했지만 2017년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숀 클라리다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달라스 프로를 우승하면서부터입니다. 물론 프로카드를 획득했던 65체급에서 70초반의 체중이 된 숀 클라리다였지만 여전히 본인보다 월등히 큰 선수들을 사이에 두고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우승을 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숀 클라리다는 프로 데뷔 6년차 만에 미스터 올림피아 9위 탑10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좌측부터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 7위,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3위,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된 숀 클라리다의 모습입니다. 2018년엔 70kg 초반대, 2019년엔 75kg, 2020년엔 83kg의 체중입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에는 약 8kg의 체중 증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체중 증량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봐도 사이즈가 많이 증량된 듯한 숀 클라리다의 모습입니다. 특히 두께감을 보여주는 측면 포즈에서도 하체 사이즈와 함께 전반적인 상체 사이즈가 증량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숀 클라리다의 증량이 성공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숀 클라리다가 사이즈와 두께감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의 강도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미스터 올림피아 3위를 하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올림피아 챔피언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의견들을 잠식시킬 수 있었던 것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 숀 클라리다가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와 몸통의 너비는 212 바디빌딩 그 어떠한 선수보다 작은 숀 클라리다이지만 체중과 함께 적재적소에 붙은 근육으로 인해서 놀라울 정도의 근육의 볼륨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완성도는 있지만 212 바디빌딩에서 가장 작은 체구의 선수가 과할 정도의 근육량을 붙여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틈없이 근육을 채워넣어 정말 놀라울 정도의 근육의 볼륨감을 보여주고 있는 숀 클라리다와 7번의 212 바디빌딩 챔피언을 지냈던 플렉스 루이스를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플렉스 루이스의 2013년 미스터 올림피아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플렉스 루이스의 베스트 쉐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측의 플렉스 루이스는 168cm의 키에 212 파운드 96kg을 가득 채웠습니다. 숀 클라리다의 2020년 모습입니다. 157cm의 키에 83kg의 체중입니다. 프론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16kg의 체중 차이가 나지만 두 선수 모두 근육을 가득 채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숀 클라리다와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근육의 분리도를 보여주고 있는 플렉스 루이스이지만 숀 클라리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친 근육의 질감을 보여주진 못합니다. 상체에서는 숀 클라리다가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체에서는 플렉스 루이스가 월등히 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론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여러분들께 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플렉스 루이스 역시 넓은 체형의 선수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프레임이 좁은 숀 클라리다가 이 포즈를 취했을 때 본인의 좁은 몸통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플렉스 루이스의 약점인 가슴 근육의 두께감이 그대로 노출되는 포즈입니다. 반면 좁은 몸통에 근육의 두께감까지 자리 잡고 있는 숀 클라리다의 측면 포즈는 굉장히 우세해 보입니다.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플렉스 루이스의 등 근육의 두께감은 숀 클라리다처럼 두껍진 않지만 근육의 분리도가 굉장히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보디빌딩 업계 최고 수준의 둥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플렉스 루이스는 커리어 초창기에는 하체가 과도하게 발달되었다는 혹평을 많이 받았지만 212 바디빌딩 커리어 말기에는 본인의 약점인 상체 사이즈를 제한된 체중 내에서 증량해 오다가 하체 사이즈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플렉스 루이스의 백 레스프레드 포즈에서 전체적인 등 근육의 두께감이 많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후면 하체의 사이즈와 다이어트의 강도가 눈을 사로잡습니다. 백 레스프레드 포즈에서도 등 근육의 두께감을 보일 수 있는 숀 클라리다지만 아무래도 펼치는 포즈에서는 제한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입니다. 숀 클라리다의 대퇴 사두 근육에는 가로줄 모양의 근육의 빗살 무늬가 보입니다. 두 선수 모두 승모근에서 어깨 팔로 떨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둥근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의 숀 클라리다의 모습은 개인적으로 전성기 시절의 플렉스 루이스와 견줄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모습을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숀 클라리다가 앞으로 플렉스 루이스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